오늘은 트와이스의 안티 그룹 슬라이스하고 또 슬라이스가 또 있지 이번에 핫 데뷔한 있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. 일단 트와이스의 안티 그룹 슬라이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. 일단 뭐 원스는 트와이스의 팬 그룹이잖아요. 근데 원스, 트와이스, 투 그리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약간 발음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안티 그룹 있다고 해요. 이 안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16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와이스가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16에서 그좀 탈락한 태국 친구가 있었대요. 연습생 나띠. 이 친구는 아이돌 학교인가? 거기에서도 출연했었는데 이 태국인 얘를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또 안티그룹이 생겨난 것도 있고 또 중국 대만 사건 아시죠? 쯔위님.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인 안티들도 많고 대부분 한국인은 한5% 정도 소수고 중국인하고 태국인이 대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뭐 트와이스 뮤비라든지 뭐 있지 뮤비가 나오면 실효 16만 정도를 나올 정도로 근데 약간의 화력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트와이스 안티그룹인데 왜 굳이 있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까? 있지한테도 왜 그렇게 실효율을 커버될까? 사실 있지의 조회수는 아직 트와이스만큼의 인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당연히 트와이스보다는 미미한데 이 정도의 실효율 활약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슬라이스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, 뭐지, 슬라이스가 왜 굳이 있지한테도 실효율을 누를까? 사실 이것도 뇌피셜이긴 한데요. 슬라이스가 현재 이제 진짜 16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실효율을 누른다는 가정하에 그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 기획사의 직속 선배 가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그룹이 데뷔를 할 때. 대표적으로 BTS, 방탄소년단, 뭐 K-POP의 정상이죠. 근데 이 방시혁이 운영하는, 기획하는 이 빅히트, 이 엔터테인먼트도 이번에 새로운 보이그룹을 또 만드는데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 가수이자 또이 방탄소년단이 이 빅히트라는 기획사를 엄청 키워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이라는 타이틀도 타이틀이고 굉장히 그 선배 가수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JYP가 4, 5년 전에 이 16이라는 자체 트와이스만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, JYP만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엠넷이랑 기획을 했을 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YG하고 SM 이런 대형 기획사에 비해서 약간은 좀 밀렸던 것 같아요. 그런 아티스트들의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.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트와이스가 대박을 났잖아요. 지금 현존 탑 걸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 근데 트와이스가 잘 됐으니까 있지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기본적으로 JYP라는 타이틀도 타이틀이지만 이 타이틀을 또 만든 것도 트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고 트와이스의 후배 그룹이기 때문에 원스의 응원을 받는 것도 정착해 있어요. 물론 지금의 핫 데뷔가 단순히 JYP 타이틀이라든지 트와이스의 영향력만은 아니에요, 분명히. 그들의 뭐춤 실력이라든지 비주얼 이런 것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핫 데뷔를 한 겁니다, 분명. 하지만 이렇게 트와이스의 안티 팬분들이 있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줄수 있을 거란 말이죠. 자신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 그룹의 후배 직속 가수들도 좋게 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있지 그 달라달라 뮤비에서도 그런 결과, 실효의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트와이스가 그런 슬라이스라는 안티 그룹 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 탑 걸그룹인 이유는 당연히 원스라는 팬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이에요. 또 있지는 아직 핫 데뷔했지만 여전히 신인이기 때문에 팬덤이 아직 규모가 크지도 않고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팬덤 명도 정확히 이게 트와이스처럼 원스 이런 게 없다고 들었어요. 근데 지금 뭐 음악 방송 1위도 그렇고 정말 그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. 말 그대로 계속 반복드린 대로 핫 데뷔인데 이런 팬덤 명도 굉장히 중요해요. 팬덤끼리 이렇게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팬덤을 키워나가는데도 팬덤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있지가 팬덤을 빨리 키워야 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팬덤이 계속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스하고 있지의 뭐 영향력이라든지 뭐 각종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. 앞으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